자, 인간만 사회적 동물인가? 인간만 사회적 동물인가? 갈래는 강연이에요. 강연이 뭐냐? 개념을 알고 갑시다. 강연자가 나와요. 강연자가 누구 앞에서? 청중 앞에서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지?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말하기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성격은 예시적. 그 다음에 주제 볼게요. 사회적 측면에서 진사회성 동물은 인간보다 앞서 있고 조직적이다. 그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청중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전문적인 지식 더하기 주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견해를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게이 글의 특징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어요. 진사회성 동물의 예를 네 가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강연의 중심 내용 볼게요. 진사회성 볼게요. 의미는 번식 분업이 이루어지는 수준의 사회성이에요. 어느 한 개체만 이 자식을 낳고 다른 개체들은 그 개체가 낳은 자식을 공동으로 길러요. 번식 분업, 그죠? 번식 분업. 대표적인 진사회성 동물, 입군 개미, 꿀벌 있네요. 여왕개미는 뭐예요? 알맞나. 나머지 암컷개미들은 일꾼이 되어서 뭐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죠? 번식분업도 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개미사회는 인간의 사회보다 조직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인간사회는 개인 중심이에요. 개미사회는 협동심이 강해요. 그죠? 모든 것이 협동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모든 것이 협동으로 이루어져요. 꿀벌은 여왕벌만 자식을 낳아요. 나머지 일벌들은 여왕벌의 자식을 돌보는 고모이자 일꾼이고 병정이에요. 그치? 똑같은 말이죠. 최근에 밝혀진 진사회성 동물. 진딧물은 알을 낳지 않고 다른 진딧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병정 진딧물하고 알을 낳는 진딧물이 있대요. 원장님이 요새 식물을 기르잖아요. 식물을 기르면요, 특히 채소에서는 이 진딧물은 죽음이죠. 맞아? 맞죠? 이거 진딧물 되게 골 때리는 애예요. 진딧물 어디서 올까? 나 아파트에 사는데 흙도 살균된 흙을 사왔다가 하는데 어디서 와? 있어요? 그럼 생기지. 어디서 올까요? 공기에서. 아니에요. 진딧물이요. 날개가 없거든. 인터넷 날개가 없거든. 근데 이게 원장님이 듣기로는 날개도 없고 암컷이 없으면 지가 암컷으로 변신을 해. 그리고 알을 낳아. 수컷이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또 이제 겨울이 되고 뭐 그러면은 이제 꼭 번식을 위해서 날아가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되면 날개가 나와. 이사를 갑니다. 그 이상 원장님 선생님이지.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또 암수 또 짝을 져서 또 유성 생식도 하고
그렇게 들었거든. 신기하지요? 근데 지금 원장님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건데. 원장님 집에 있어요? 없어. 없어요? 진딧물만 없어. 아, 진딧물만 없고 다른 건 많이 있어요? 진딧물. 이거 뭐 응애. 그 마늘 그 마늘하고 물하고 대충 섞어가지고 다 하면 된다던데. 마요네즈도 뭐 있고 무슨 퐁퐁 물을 한다. 오. 저게 진딧물이요? 아, 종류가. 알로월동을 겨울을 나고요. 아, 그죠? 부화를 하면 감모가 돼요. 이것은 날개가 없는 암컷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자라면 알을 낳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새끼를 낳는데, 혼자서 수컷이 없이 새끼들이 자라면 어미와 똑같은 날개가 없는 암컷이 돼요. 몇 세대를 이렇게 번식을 해. 막 지들끼리 지 혼자 새끼를 낳아. 수컷 없이 그냥 새끼를 낳아. 그래서 엄청 많아지겠지. 맞잖아. 한 마리만 날라 들어와도 엄청 불겠지. 금세 이렇게 불어. 지 혼자 새끼를 낳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갔어? 번식하면서 이러는 동안에 차차 날개에 돋친 암컷이 생긴대요. 왜? 얘네는 알을 안 난다 그러고 그랬잖아. 월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을 놔줘야지. 알로 겨울을 나는 거 아니야. 다 죽고 맞잖아. 추위에 견딜 수가 없잖아. 알이 월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이 날개에 있는 애가 어떻게 또 알을 낳고 죽는 거야. 뭐 여름 주기로 모두 옮겨가는 뭐 하여튼 복잡해. 원장님 비슷하게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네. 그지? 알로 월동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다. 날개 없는 애들이 가끔 이제 몇 세대를 그렇게 낳다 보면 이제 또 뭐라고? 날개 있는 애가 나온다 이거야. 걔네는 그지? 수컷도 또 있어. 뭐 누가 수컷인지 따지지는 마나도 모르니까 알았지? 아무튼 걔네가 이제 옮겨 다닌다라는 것만. 신기하지? 어디 있었어? 이게 날개 있는 애죠? 날개 있는 애. 그지? 맞아? 날개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럼 얘는 날개 없는 애인가? 새끼 낳는 애? 암컷, 수컷도 없는 거야, 얘네는. 이상한 애들이야, 정체가. 그지? 새끼 난다며, 그냥 난다며, 그지? 그냥 낳는 애들이야, 얘네는. 이상한 애들이야. 자, 새우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여왕 새우가 자식을 낳아요. 나머지 새우들은 여왕 새우를 도와요. 맛있는 새우. 우리 대부도랑 제부도 가면 새우 그거 많죠? 엄마 아빠 따라서 안 가봤니? 카레 여왕 만난 건데? 카레 여왕. 왜 카레 여왕이라고 하지? 별로 검색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여왕새우도 봤어. 우리 진사회성 동물 입근개미, 꿀벌, 진딧물, 새우 봤어요. 인간과 진사회성 동물의 사회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회성. 진사회성 동물은 번식을 담당하는 개체가 있어요. 우린 이 말을 쓸수 있어야 되겠죠? 번식을 담당하는 개체가 있고요.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 희생하는 개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사회성만 놓고 보면, 뭐라고? 사회성만 놓고 보면, 뭐예요? 인간보다 이 진사회성 동물의 사회성이 더 앞서 있는 거는 맞죠? 조직적인 건 맞죠? 이것만 놓고 보면. 맞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 사람은. 지만 하잖아. 그지? 지 새끼만 하고. 근데 이 진사회성 동물은 사회성이 있죠. 조직적이죠. 그죠? 자, 이 강연에 우리는 사실과 의견을 볼게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죠. 의견은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죠? 번식 분업이 이루어지는 수준의 사회성을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실제 일이니까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사실에 해당이 돼요. 요 문장은. 맞아요? 그다음에 개미 사회는 우리 인간 사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조직적인 사회이지요. 이거 이 사람 생각이지. 그지? 맞아요? 이것은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강연에서 제시한 원리랑 사례를 볼게요. 원리, 어떤 일이 근본이 되는 이치예요. 진사회성 동물은 누군가가 낳은 개체를 공동으로 기른다. 그죠? 이 근본이 되는 거고, 사례는 얘예요. 진딧물은 알을 낳는 진딧물. 이들을 보호하는 진딧물로 나뉜다라는 사례예요. 그죠? 이건 사례지, 예죠. 그죠? 이거는 어떤 일의 원리고요. 그죠? 이 강연을 통해 주장과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장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강연 주제에 대한 강연자의 생각이 주장이고요. 뒷받침하는 문장, 주장 이런 거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죠? 어떤 일이나 주장, 의견에 대한 까닭이에요. 또 뒷받침하는 내용 이런 거를 우리는 근거라고 할 거예요. 진사회성 동물은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조직적이다. 이게 주장이에요. 근거는 왜? 번식 담당 따로 있죠. 도와주는 애들 따로 있죠. 근데 인간은 없기 때문에 얘는 더 조직적이다라고 근거가 있는 거죠. 그죠? 강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인간은 개인 중심적인 동물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 동의하는 근거 볼게요. 인간은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직보다는 개인을 더 중시해요. 동의하지 않는 거는. 역사적으로 국가의 이념,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죠? 자신을 희생한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진사회성 동물들의 사회성이 인간보다 앞서 있는 근거는 진사회성 동물들은 인간보다 역할 분담 체계가 확실해요. 더 조직적이에요. 더 조직적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거는 인간은 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 속해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해요. 아들이자 아버지이자 한 회사의 과장님이자 그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남편이자 그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진사회성 동물 못지않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네 가지 중에 그지 하나를 쓰게끔 상황에 따라서 쓰게끔 물어보겠죠. 그럼 이걸 써야 될땐 이걸 쓰고, 이걸 써야 될땐 이걸 쓰고, 이걸 써야 될땐 이걸 쓰고, 이걸 써야 될땐 이걸 쓰세요. 요구하는 답안을 써주시면 돼요. 알았죠? 내 생각엔 이거 같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는 대로 써주면 돼요. 강연을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계속 있는 거죠. 듣기 전과 듣는 중하고 뭐예요? 들은 다음으로 구분해 볼게요. 듣기 전에는 좀 조사해 보면 좋겠죠. 그죠? 들은 후에는 뭐예요? 질문하면 좋겠죠. 그죠? 지 의견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을 덧붙이고 관련된 자료를 그죠? 보충하면 좋을 거예요. 듣는 중에는 외모하면서 들으면 좋아요. 그죠? 사실 의견, 주장 근거, 원리 예를 구분하여서 들으면 좋아요. 우리 지금 배운 게 이거잖아. 사실과 의견, 저 위에서 배운 거죠? 주장과 근거, 원리와 예를 구분하면서 들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새롭게 한 거, 기억하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거, 지 의견, 비판 등을 메모. 그죠? 메모. 또 나와요. 그죠? 메모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중에는 뭐예요? 메모하면서 하면 돼요. 그죠? 메모가 중요한 거야. 메모라는 말만 잘 써주면 점수 나가겠지요? 그죠? 들은 후에는 뭐 하면 된다고?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 전에는 미리 조사를 해봐. 그지? 조사를 하고, 메모를 하면서 듣고, 들은 후에는 질문을 하면 돼요. 그죠? 듣기 전에는 조사하고, 듣는 중에는 메모하고, 들은 후에는 질문한다. 요거를 써주면 효과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듣는 방법을 쓰세요. 그럼 이렇게 써주면 점수 그래도 웬만큼 나가겠죠? 그죠? 일단은 요거는.